자, 오늘은 감자하고 호박하고 당근 넣고 한번 볶아볼게요. 자, 감자 400g. 간울도요. 이렇게 간울만 안 절이고 해도 돼요. 감자 나머지는 칼로 이렇게 썰게요. 이렇게 썰어줘야 돼요. 당근 이게 200g인데 요만큼만 칠게요. 그러면 50g 돼요. 호박은 껍질만. 호박 한 개. 이거 소금 찌개하는데 넣어 먹어. 괜찮습니다. 물에 한번 헹궈줄게. 좀 물가루 한번 헹궈줘야 돼요. 자, 식용유 두 스푼. 감자 두세 번 헹궈주세요. 좀 물기 빠지게. 조금 반 티스푼. 얇아서 이건 안 절여도 돼요. 뚝볶이 쓰는 건 절여야 됩니다. 살짝 흐물어지면 당근하고 호박 같이 넣어주세요. 당근하고 호박이 좋더래. 숯꽂이 넣어놓을게요. 단골로 하세요. 볶는 거 이런 거는 단골로 해야 돼요. 왜 수분이 덜 나와요? 호박이 더 많아보인다, 이거. 후춧가루. 숟가락 들고 저는 5분 갈아주고요. 참기름 한 티스푼만 넣을게요. 마지막에 간단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. 맛도 있고. 국민 재료 아니다. 감자, 호박, 당근. 다 안 넣어도 돼요. 감자하고 당근만 넣어도 돼요. 호박 없으면. 뭐 당근은 집에 기본으로 다 있으니까. 우리 집은 없는데. 넌 살림도 안 하니까 그렇지.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넣으면 맛있어. 볶아놓은 맛. 말 무르도 안 하고 맛있어요. 피는감도 있고. 나는 좀 무르는 거 좋아하는데 엄마 식감 있는 거 좋아하더라. 그럼 너무 물로 먹고 사죠. 딱 좋아. 지금 좀 질게 됐어 밥이. 죽인데요? 맛있다. 감자 볶음 먹는데. 맛있어.